일단은 147페이지에 준공금사와 공사완료 공고란 말 차셨는데 준공금사 공사완료 공고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한다. 그렇게만 기억하십니다. 내용 필요 없습니다. 바로 148페이지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차셨죠. 지금 우리 보고 계시는 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2단계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 2단계와 관련되어서는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결정권자 고시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3단계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시행상의 특례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 특례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실 것이 4번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문제이고 다음에 보실 것이 2번 서류 송달이 되게 됩니다. 다만 교재 순서에 따라 서류 송달에 관한 사항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찾으셨죠? 148페이지입니다. 1번 관계서류의 무료열람. 우리 토지대장 있지 않습니까? 토지대장 하나 떼는데 얼마 든다? 500원. 토지용 계획서는 1000원. 그래서 토지용 계획서는 1000원이고요. 토지대장 발급받는 때는 500원 들게 됩니다. 그것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당연한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서류 송달이란 말 찾으셨죠. 도시공개설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송달할 필요 있거나 이해관계인의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공시 동의해놓습니다. 그래서 3단계와 관련되어 서류 송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의사표시는 도달주입니까? 발신주입니까? 도달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송달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발신주의를 채택했다고 하면 송달일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서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한데 이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2주일, 14일이란 말이 있고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인허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민법 시간에 공시송달하고자 한다면 게시판에 14일 게시해야 되고 그러면 끝납니까?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것 안 하셨어요? 예, 14일만 공부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14일은 이야기 드렸고. 근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공시송달을 내가 14일간 게시판에 게시하면 끝난다. 그게 아니고요. 신문에다가, 전국에 배포되는 신문에다가 내가 많은 돈을 써가지고 1년 동안 신문에 광고했다 할지라도 그건 공시송달 효과가 없습니다. 일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친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어음수표를 분실하게 된다고 하면 지방판사로부터 일정한 판결 받고 신문에다가 크게 하는 것도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광고 하나 내게 되면 그게 공시송달의 효과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14일만 광고했다고 해서 공시했다고 해서 송달 효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군개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급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허가 필요 없이 그냥 공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인허가 법원으로부터 인허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14일만 공부하고 계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법원 게시판 앞에 서류 하나 붙여놓으면 10달 지나면 공성단 효과 발생한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 절차 일정한 판결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공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판결 절차 없이 그냥 공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일단 민법이 어느 정도 기초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민법 하면 한만큼 나올 시험 문제 출제될 겁니다. 한 해 학교를 오려면 그 다음에는 민법이 어렵고 작년에 민법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학교를 어려운. 그래서 나중에 개론 문제 풀게 된다고 하면 개론과 관련된 이론 문제 그걸 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시고 민법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까다로운 사례 문제는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을 병까지 있으면 괜찮은데 정무가 등장하는 사례 문제 나오거든요. 갑을 병정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실력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풀겠다 하면 시간 많이 빼앗기십니다. 나중에 되면 둘 중에 하나 남는데 그 둘 중에 하나 중에 잘 찍어야 정답이고 한 절반 이상은 잘못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 문제는 그냥 패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나중에 시간 좀 남으셨을 때 한번 보시고 뭐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이라면 진짜 건너뛰어 버리시고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면 푸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별개의 것으로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법원 허가 없이 뭐 할 수 있다. 공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 인정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단서를 잠깐 보십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도시공개설사업 시행자는 행정청 아닌 추천없습니다. 비행정청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승인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시공개설사업 시행자가 서류 등을 송달하고자 할 때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시함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특별히 행정청이 아닌 자 비행정청은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을 끝났다고 하면 얘는 이반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결정권자에게 뭐 받음으로써 승인받음으로써 공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했습니다.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만큼은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이반권자 등장하는 것은 딱 몇 번? 세 번입니다. 지원서 작성하는 것, 단계를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개설사업의 시행자. 그 세 파트에만 이반권자 나오고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승인이라는 것도 인허가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때 인허가를 하는 자는 그 셋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권자의 승인받고 공시송달 가능하다라는 것을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할관청은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이반권자는 딱 세 번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밖에 다른 인허가 관할관청은 결정권자라는 것만 먼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분할 시행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잠깐 보셨습니다. 그리고 4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차시였죠. 양가 1번입니다. 도시공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공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기억, 토지, 건축물,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 뒤에다가 소유권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 소유권 외 권리 가로 해놓으시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제한물권 공부하신 적 있으시죠? 전세권이나 지상권 저당권 아닙니다. 그건 담보물권에 해당되고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경우는 담보와 관련된 물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수익과 관련된 권리 제한하는 제한 물권으로서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용인 물권에 대해 뭐 할 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물권에 대해서도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공개설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공개설에 인접한 동원해 놓습니다. 다음 각국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 추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으로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매매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승계하는 특정 승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정 승계에 대해 우리가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집합건물법에서는 특별 승계라 표현하는데 이걸 굳이 다르다고 따지는 분은 계시지만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은 우리나라에 한 3천 개 정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 때 다른 법률의 표현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때는 준용한다는 말을 붙여놓으면 되는데 그 준용하게 되면 법을 제정한 분들이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의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흔들 시 흔들 부여하는 것과 뭐가 차이 나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를 민법에 사용하게 되면 집합건물법에서는 유사한 의미이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특별 승계란 말을 처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승계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면 그걸 뭐라 한다? 특정 승계라고 하고 상속 합병이라면 보괄 승계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뭐 할 수 있다? 강제로 빼앗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수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군계획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걸쳐 각각 수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계획설사업이죠. 저 도시군계획설사업과 관련된 땅 인접한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해 도시공개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가능한 반면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고 수용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만들고자 하는데 현재 도로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 도로로부터 학교 부지가 결정되었는데 주된 출입구가 좀 좁은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물건 쌓아놓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남의 땅에 물건 잠깐 쌓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일시 사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강제 취득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인접한 땅에 대해서는 뭐만 한다? 사용만.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인접한 토지도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 말 틀리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오직 뭐만 할 수 있다?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인접한 토지 등이란 말 나오게 되면 일시 사용의 대상이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말을 나오게 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1번 그냥 건너뛰시고 2번 찾으셨죠. 공시법을 준용할 때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추정했습니다. 우리 공법상 본다란 말 보게 되면 추정입니까? 간주입니까? 의제입니까? 의제입니다. 추정 간주란 말은 민법에서나 사용하는 이야기고 공법에서는 의제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재결신청이란 말 보셨습니다. 재결신청에는 그 재결신청은 공치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기간 내 하여야 한다. 시행기간이란 말만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도 하고 사용도 할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토지 소유자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1단계 절차에서 결정되게 되면 이 땅은 도시군 계획설 용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고 고시하게 되면 2단계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절차가 시작되게 되는데 저 3단계 절차에서는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다. 수용한 것입니까? 수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 수용과 관련되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수용 시에는 반드시 보상금 지급해야 되거든요. 땅을 강제 수용하게 된다고 하면 보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금 지급한 때만 소유권을 시행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저 보상금 지급하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저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상해야 되는데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통상 공지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그 공지법과 관련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공익사업일 때 토지를 강제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 그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 법 이름이 공지법이거든요. 그러면 저 보상하기 전에는 저 땅을 함부로 수용할 수 있다 없다. 보상금 지급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보상금 지급하기 전에는 저 땅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지만 사업시행자 땅은 아직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공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지법은 우리 평생 열람 안 하실 거죠. 나중에 시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시행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걸 열람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하고 땅을 진짜 필요한 땅인데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절대 안 팔겠다고 하면 배째라 해버리면 그 땅 절대 취득 못하거든요. 그럴 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 걸로 할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법률 전문가들 만나보게 되면 1 더하기 1은 2라고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변호사 만나게 되면 변호사는 원하는 숫자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원하는 대로 맞춰드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을 1000을 만들 수도 있고 2000 만드는 것도 그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가 한번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대신 그것은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면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우리는 민법 공부하시면서 다 무효라는 것 기억나시죠? 아기는 아기 아기 그리는 아기와 아기 사이에 그리는 뭐다? 예, 천천히 하십니다. 선악관계도 저도 처음에 법대 들어왔을 때 선이 악이길래 착한 마음, 악한 마음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모르면 선이고 알면 악이고. 예, 법률 용어가 참 이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나중에 우리가 직접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일거리 토지를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것 열람하기 위해 저 공지법 4조에서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70여 가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 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해줘야 된다? 인정하고 뭐 해줘야 된다?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하게 된다고 하면 쉽게 상대할 수 있다? 까다롭다? 아주 까다롭게 상대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때에는 공익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의 규정을, 특별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법은 일반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국토계획법은 특별법적 성격 가지게 되거든요. 뭐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뭐하면 고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 고시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저 실시계획을 인가해주는 자는 결정권자였죠. 결정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왜? 지역이사 대도시장. 그러면 장관 상대하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장인 천안시장 상대하는 게 쉽게 실시계획 인가 받을 수 있습니까? 장관 만나려고 하면 준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관 외에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으로부터 실시계 인가받으면 공지법에 따른 사업인정받은 것과 똑같이 취급해주지 않습니까? 지도이사와 대도시장 상대하는 게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실시계 인가 고시받게 되면 그때 도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지법보다 국토계획법에 실시계 인가받으면 얘가 뭐하고 똑같다? 사업 인정 받은 것과 똑같거든요. 이게 편한 절차이죠. 공지법과 비교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정하고 있는 토지 수용과 관련된 요건에 있어서는 쉽다, 까다롭다. 국토계획법이 쉬운 겁니다. 예. 한 번 더 들으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아주 생소한 용어를, 법률 용어를 처음 보니까 헷갈린 것이지 두 번째 들으면 좀 만만합니다. 그게 반가로 2번입니다. 공지법을 준용할 때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에는 공지법상의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실시계획 고시한 때부터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149페이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 요건은 실시계획을 뭐하면 고시하면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 가능한 시기는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이후이고 돈만 주면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 요건 찾으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무엇입니까? 실시계획 고시. 일단 잘 모르면 14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실시계획 고시라는 말 추천하시고 가로하건 추천하시건 이때부터 말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결국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실시계획 고시하면 실시계획 고시하는 것이 수용 요건이라는 것을 잡아놓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에 대해서는 크게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우리 재미로 이렇게만 보십니다. 양반 2번 출입 등의 절차 찾으셨죠? 출입 등의 절차 찾으셨죠? 2번입니다.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장, 관리장, 시장, 군수에 허가 받아야 하며 허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출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7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 타인 토지의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찾으셨죠. 일시 사용 등의 사전 통지.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면 일시 사용 추천했습니다.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 장애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토지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제거 변경은 같은 말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 3일 전까지 3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씨 가장 많은 성씨가 누구이겠습니까? 김이
닭이라 하던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10명 중에 장시성이 3사람이고요. 이시성 가진 사람이 4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삼 이상.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장이안도 비정상회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중국 사람들 중에 성이 가장 많은 게 이시이겠지만 장씨도 꽤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장삼 이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장삼 타칠. 장임을 제거 변경 일시 사용 시에는 며칠 전에 3일 전에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한다면 7일 전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앞에다가 장삼 타칠이라 적어놓으시면 일시 사용이나 장임을 제거 변경 이야기라면 3일 전, 타인 토지 출입 시에는 7일 전. 예, 결론은 장삼 타칠로. 예,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조성 토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9번 행정 심판이란 말 찾으셨죠? 나는 행정 심판이란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본다. 내가 불법 주정차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과태료 5만 원, 10만 원 내라고 세종시장이 과태료 처분 통지하면 나는 돈 낸다? 이의 제기한다. 이의 제기하게 되면 그게 행정심판입니다. 대신 세종시장이 그런 처분했다고 하면 세종시장의 상급감청에게 이의 제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행정심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세종시장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로통과 관련된 상급감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그게 행정심판입니다. 그러면 9번입니다. 이 법에 따라 행정청인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 행정청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이죠. 비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 지정한 자에게, 시행자를 지정한 장이 아니라 그냥 자라고 해놓습니다. 오타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정청은 이반권자로부터 지정받은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행자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0. 비용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건너뜁니다. 다만 이 10번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자가 그 비용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도 시행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설치한 자가 설치 비용 부담하고 관리 비용도 부담한다. 예, 그래서 우리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된 저런 제반 특징 함께 보신 겁니다. 첫 번째 보실 것은 올해 중요한 내용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에 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단계 집행계획은 이반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얼마? 3개월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단계 집행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서 지방의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는 거치지만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립한 단계 집행계획을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승인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단계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이반권자 사업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특광시군이 예외 국도도 할 수 있습니다. 비행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저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반권자로부터 지정받아야 되고 저 비행정청 중에 민간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동의만 기억해 주십시오.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은 우리 시험 보는 10월 25일까지 시험 보는 전날이 25일이거든요. 그날까지 알면 됩니다. 아, 지금부터 숫자 외운다고 고생하시면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그냥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번이건 20번이건 계속 반복할 이야기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귀에 세뇌되셔가지고 시험 볼 때는 마음속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아마 제 목소리겠죠. 그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민간인 때만 돈 내고 민간인 때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 총론적인 개념을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공공원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돈 낼 필요 없다. 그 개념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시계획 작성하고 결정권자 인가 받고 고시를 하게 되면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서류 송달할 수 있죠.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할 가처분 딱 두 사람입니다. 위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위반권자는 딱 세 번입니다. 단계별 평계획 수립하는 자, 지원론 작성하는 자,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시행자. 그 세 뺀 비행정청이, 비행정청이 공시 송달할 때는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결정권자. 원래 공시 송달하고자 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재판 거쳐 법원에 판결 받아야 되거든요. 법원 판결 없이 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는 공시송달 할 수 있고 비행정청이라면 결정권자의 승인받아 공시송달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과 관련된 수용 대상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는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는 오직 뭐만? 일시 사용만.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인접한 토지 때문에 틀린 것이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일시 사용만. 그 수용 사용 가능한 시점은 요건은 무엇이다? 실시계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힘드시지만 저도 힘들어가고 있지만 131페이지 가주셔야 됩니다. 131페이지 가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특징과 관련되어 각 단계마다 특징을 각각 보셨고 아주 특이한 것으로서 공동구라는 것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선 교재에서 몇 개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우선 131페이지 찾으셨죠? 이게 작년에도 시험에 나오고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도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신 얘가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가 워낙 많다 보니 자주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잡아주셔야 됩니다. 양말 1번 찾았습니다. 공동구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부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한 시설물을 한다. 그리고 2. 공동 설치 찾았습니다. 반가로 1번입니다. 공동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한 줄 밑에 200만이라는 거 찾았습니까?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 200만 제곱미터 초과 추천했습니다. 해당 지역 등의 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가 공동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1번만 잠깐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3번 공동계 설치 비용 찾으셨죠? 동원할 1번입니다. 공동구를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공동구도 도시군 계획 시설이거든요. 원래 도시군 계획설은 그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시행자가. 그런데 이 공동구만큼은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함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 점용 예정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동 설치 비용 등은 한 줄 밑에 공동 관리자가 공동구 관리자 추천했습니다.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 공동구의 위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점용 예정자가 부담하는 설치 비용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공동구 관리자가. 시행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동구 관리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마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이 후단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시행자가 결정한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누가 결정한다? 공동구 관리자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건너뛰시고 3번 찾았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가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후 실시계획인가 후 가로 해놓습니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담금 납부 통지 가로만 해놓습니다. 예,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설치 비용의 납부 등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지만 그냥 보십니다. 부담금 납부 통지 받은 공동소명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 착수되기 전에 착수 전 추정했습니다.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 하며 나머지는 점용공사기간 만료일 전까지 점용공사기간 만료일 전 줄만 아니 너무 길고 가로만 해놓습니다. 얘까지는 할 필요 없는 없을 텐데 그냥 한번 보신 겁니다. 그리고 양괄 3번에 공동구 수용 차시였죠. 양괄 1번입니다. 공동 설치된 경우 공동구의 수용 대할 시설이 모두 동일해 놓습니다. 수용 되도록 해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모두 동그라미 하셨죠? 모두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과 설치된 경우 1호부터 6호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구에 수용하여 하며 7. 가스관 그리고 8. 하수도관 그래서 다시 박스에서 가스 추천 오시고 하수도관 추천 습니다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임의적 수용 대상이라는 것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수용 절차와 관련되어 1번, 2번은 그냥 건너뛰시고 3번 찾으셨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 시설은 사업시행자 정하는 기간 내 철거하여야 하고 철거 동그라미해놓습니다. 도로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원상 회복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기준하면 항상 장관이 결정한다는 것 이해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공동구 관리 차시였죠. 하나 알아주실 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서이 만들어지게 되면 설치한 자가 관리해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서은 설치한 자가 관리하는 것이지 다른 자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학교는 예외에 있습니다. 학교 만드는 것은 특광시군이 만들지만 관리는 교육청에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설치 관리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가로 속에 공동관리자가 관리한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공동관리자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공동구 관리자는 누구이다? 설치한 자가 아니라 누구? 특광시군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차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동관리자는 5년마다 추천했습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잘 공부하셨기 때문에 얘가 만만합니다. 이제 정리만 잘하시면 되거든요.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구란 우리 세종시에는 전기, 통신, 수도, 가스 그리고 하수도 아니 쓰레기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하 매설물을 각각의 시설을 따로 설치하게 되면 따로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고장 나거나 새로 설치하게 되었을 때 땅을 각각 따로 파야 되는데 그렇게 땅을 팔 때마다 도로 교통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지하에 이러한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공동이라면 함께란 말이죠. 함께 묻어둘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따로 별개로 각각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터널 안에 모두 수용하게 되면 모두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 없겠죠.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는 쓰레기관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함께 통신시설과 상하수도시설 심지어 도시가스관도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란다?
동국에서 지하에 설치할 다양한 기반설을 함께 수용할 시설, 그래서 공동의 공동각, 그리고 구멍 터널을 구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구는 설치할 수 있는 건 원칙입니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저 공동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만약 이 공동을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공동구에는, 공동 있는 도시에는 지상에 전봇대가 없습니다. 보통 전봇대에 전선과 통신설비를 설치하게 되는데 저 통신설비와 전기설비를 매설할 수 있는 공동구 만들어놨다고 하면 지상에 전봇대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구가 만들어지는 규모는 얼마? 200원 초과. 그래서 만약 얘가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 나옵니다. 왜냐하면 28회 때는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돼야 될 시설 시험에 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공동구와 관련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데 그걸 10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작년에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나올 것은 대상입니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공동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종시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 세종시는 1200만인가 110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개발 사업 했거든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이기 때문에 공동구 만들어져 있다 없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 설치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때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구의 설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도시발 사업 시행하는 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하에 공동구란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 공동구는 기반 시설로서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아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전기, 통신, 그리고 도시가스 상하수도관이 설치되어 있는 저 공동구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그걸 점거하는 전기사업자, 수도사업자만 또는 통신사업자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 공동구라는 도시군 계획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치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점용할 수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시민이 누구나 이용하게 되는 공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할 일 없습니다. 공동구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업자, 전기사업자, 상하수사업자, 쓰레기사업자만 이용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누가 부담 함께 한다?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 부담과 관련된 특례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상 공동구는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된다면 시행자가, 설치한 자가 공동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공동구만큼은 누가 관리한다? 특광시군이. 특광시군을 공동구 관리자라 표현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경험하지 못하셨지만 올해, 아니 작년쯤인가? 서울 아현동에 전화국이 파손해서 화재 발생해서 저 공동구가 일부 훼손되어 카드 끊는 게 불가능했었거든요. 통신 설비가 고장 났다고 하면
그것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 작다. 만약 이 공동에 소용되어 있는 도시가스 또는 상하수도관이 모두 파손되게 된다고 하면 그 피해가 워낙 큽니다. 저 공동은 우리 세종시에는 생명줄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종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인 다양한 통신, 전기, 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 공동구에 대해서는 세종시를 책임지는 자가 잘 관리할 필요 있죠. 시행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리해야 된다? 특광시군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저 공동 관리하는데 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다? 돈 들어간다. 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관리비는 특광시군이 부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건 안 받지만 점용자가 함께 부담하겠습니까? 함께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 점용한 자가 만약 7명이라고 하면 저 7명이 공동 설치 비용을 공동 관리 비용을 분담하는 겁니다. 관리자인 특광시군은 비용 부담 한다 안 한다? 소유자 보전책에 따라 누구만? 점용자만 함께 부담하는 것이지 지금 공동 부담하는 것은 앞서 설치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설치 비용은 시행자와 점용대전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지만 공동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점용자만 7명이라고 하면 7명이 함께 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5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135페이지 찾았습니까? 양가로 5번 공동구의 관리 비용 찾으셨죠? 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공동구부터 부담하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지금 공동관리 비용은 공동구 점용하고 있는 자, 점거하고 사용하고 있는 자, 특광시군입니까? 점용자입니까? 점용자이거든요. 그 점용자가 5명이면 5명이 함께 비용 부담하는 것이지 세종시장이 공동관리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되면 예 아니면 예가 나올 텐데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잠깐 살펴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1페이지에 공동구의 시험에 나올 거 아니거든요. 그냥 공동구가 뭔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양가로 이번 공동 설치 하셨죠. 공동 설치할 대상은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단위 면적이 얼마?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때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132페이지에는 공동구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 부담한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예정자와 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에서 한번 공동구 수용과 관련되어 수용 의무라는 것 함께 보셨는데 7. 가스관과 8. 하수도관 추천 오셨죠. 가스 폭발 사고 발생하게 되면 통신설비 등이 고장 날 수 있고요. 하수도관이라고 하면 메탄가스가 축적되었을 때 폭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게 28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나올 일 없습니다. 대신 공동구 수용시설과 관련되어 폭파 사고에 위험이 있는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표현하면 그 점은 틀린 겁니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동관리자가 특광시군이라는 것 이해하셨고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한다. 이걸 작년에 10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한다. 그렇게 틀린 질문 낸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결국 그 주변 문제로 시험에 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인데 이 비용 부담은
관리자는 돈 한 푼 내는 거 아닙니다. 현재 공동구 점거하고 있는 점용자가 관리 비용 부담한다. 거기까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시면 올해 출제될 문제도 해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얘가 끝나셨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155페이지부터 해나가실 겁니다.